이렇게 얼굴에 다 한 번 사용만으로 정말 피지 오돌토돌한 게 땀티슈 중에서 거의 역대급 크기? 생리대 너무 중요하죠. 진짜 여름에 얘는 지금 다 쓰고 얘가 쓸 거예요. 좀 워낙 우울할 때도 이거 먹으면은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쓰는 수가 있잖아요. 제가 소개를 할게요. 얘도 이제 분수 잘 떼고 안녕, 우연이들의 연우입니다. 여러분, 6월 올영 세일 시작이 됐어요. 뭘 사야 될지 고민 중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영상 너무나 찍고 싶었어요. 바로 광고 없는 올영 추천템. 오늘은 제가 취향 많이 타는 색조 제품들은 제외하고요. 제가 세일 때마다 항상 사는 거, 저도 진짜 잘 쓰는 실속 있는 꿀템들 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진짜 꽉꽉 채워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이거 너무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요즘에 좀 올영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브랜드예요. 바로 토르곱이라고요. 워시오프 마스크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소금도 써보고 지금 콩테? 이 두 제품들이 보면은 후기가 정말 좋아요. 제가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팩이에요. 바로 이 소금 팩인데요. 이거는 콩 콩테보다도 이 소금팩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후기가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내부에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뭔가 수분 왁스같이 생겼죠. 얘는 꼭 스패출러로 사용을 하는 게 첫 사용감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조금 쫀득하게 떠지고 물기 없을 때 사용을 해야 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얼굴에 다 펴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고 좀 기다리면요. 온열감이 올라와요. 아니, 얼굴에 온열감 올라오면 막 뜨거워지고 피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찜질방 갔을 때 얼굴 이렇게 싹 열리는 느낌 있죠? 딱 그렇게 올라오는데 한 1, 2분 정도 올려놓고 롤링 롤링 해주면은 정말 사우나에 있는 듯한 그런 열감이 얼굴에 확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가 진짜 좋은 게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미온수로 이렇게 롤링 롤링 해가지고 씻어내면은 이 뜨뜻함이 씻겨 내려져가면서 시원함이 확 와닿아요. 그리고 한 번 사용만으로 정말 피지 오돌토돌한 게 쓱 닦여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씻고 났을 때 얼굴 정말 매끈하고 눈에 보였던 막 오돌토돌 올라왔던 피지들이 없어져 있으니까 너무나 만족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기 순위 그리고 후기 다 믿을만하다. 이거는 정말 써봐도 된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콩테도 이 소금팩을 쓰고 나서 같이 쓰면 되게 좋다고 해요. 뭔가 그 러쉬의 페이셜 마스크들이 생각이 나는 그런 비주얼인데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비주얼이 이상할 수도 있긴 한데 쿠앤크처럼 이 검정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약간 피지 흡착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 소금팩으로 좀 열어놓고 이거 피지 흡착을 하는 건데 센세이션하게 잘 보인다는 건 아니지만 쓰면은 이게 또 롤링 롤링하면은 까맣게 변한단 말이에요, 물기 있을 때. 이래서 뭔가 되게 비주얼적으로 효과가 또 있어 보이긴 해가지고 사실 이것도 사용감은 좋아요. 이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소금팩이 더 사용했을 때 눈에 확 띄는 변화가 있어서 둘 중에 고민 중이라면은 저는 소금팩을 추천합니다. 소금팩은 해외에서도 진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워시오프 두 가지 추천드리고 저는 데일리팩으로는 토리든 수분 마스크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항상 쟁여놔서 냉장고에다가 필요할 때마다 좀 가볍게 수분 케어하기도 굉장히 좋은데 이 수분 함량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급속 수분 충전에 되게 좋고요. 이 바덤 마스크는 지난번에도 제가 추천을 했었지만 사실 올영에서 볼 수 있는 콜라겐 마스크 중에서 가장 흡수가 잘 되고 보였을 때 물광 효과가 좀 한눈에 보이는 팩이라 이 두 개도 제가 추천을 할게요. 그리고 저의 가장 최근의 스트레스가 이 등 피부였는데요. 등 피부가 겨울만 되면 저는 좀 피지가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좀 유독 심하기도 했고 막 여드름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관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한 6개월 만에 등을 좀 회복을 시켰거든요. 이번에 가장 효과를 많이 본 이 조합을 같이 한번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일단 요거 한율폼. 이거는 얼굴 폼인데 제가 지난번에 광고로 소개를 해드렸던 템이잖아요.
제가 광고로 보여드렸지만 너무 잘 써서 저도 지금 한 통 다 쓰고 올영으로 추가를 구매해서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약 산성이 아니라 약 알칼리, 그래서 이제 피지 같은 거 좀 중성화 시키는 거에 굉장히 효과적인 템이기 때문에 저처럼 피지 분자들은 약 산성 스탑하시고 이거 한번 꼭 사용을 해보세요. 등에 한번 발라와서 좀 써봤더니 등 피부가 굉장히 빠르게 좀 맨들맨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바디미스트 가장 처음 사용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선블라썸. 약간 쿨링감도 있고 워낙에 빅사이즈인데 이렇게 분사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뒤집어서 써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오래 썼어요. 안 쓰는 것보다 확실히 썼을 때가 좀 수분이 공급이 돼서 그런지 애들이 좀 금방 진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반통을 제가 열심히 비웠는데 너무 꾸준히 쓰다 보니까 예전보다 효과가 좀 미비한 느낌? 제가 아토피, 건선 유저이기 때문에 1, 2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요. 특히 제가 레드이치 라인을 진짜 몇 통을 썼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이 쓰거든요. 어쨌든 저한테 1, 2년은 항상 믿고 쓰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1, 2년에서 등드름 케어라니 하면서 구매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쓰기는 했는데 와, 효과가 엄청나다 이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안 썼을 때보다 썼을 때 관리가 여러분 잘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등이랑 또 얼굴 피부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등 피부 또 이제 가드름 이런 거 관리할 때는 좀 전용으로 나온 친구들 쓰는 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 미스트도 선블라썸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얘도 이제 분수 잘 되고 뒤집어도 잘 되고요. 약간 향이 좀 박하 느낌이 살짝 돌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 준비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위생 케어, 여름 케어 제품들을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첫 번째, 일단 이제 여성 청결제 제가 갈아타가지고 정착해서 쓰고 있는 게 유리아주. 여성 청결제 제가 진짜 많은 제품들 사용을 해봤는데 솔직히 거기서 거기였어요. 뭔가 크게 차이가 없는 느낌? 그냥 아무 생각 없었었는데 요거 쓰고서는 다르다. 냄새를 정말 잘 잡아줘요. 제가 쓰고 있는 건 무향은 아니고요. 약간 머스크스러운 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뽀득뽀득 닦인다기보다는 좀 미끌미끌함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데 그런데도 깔끔함이 확실히 느껴져요. 유리아주도 워낙에 좀 입증된 믿고 사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진짜 만족을 하고요. 세일할 때 사야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요. 꼭 올영 세일 때 여성 청결제 한번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리대 너무 중요하죠. 진짜 여름에 쉽지 않아요, 장마철에. 근데 이거 이제 워낙에 입소문 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쿨생리대. 여행 가면서 사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좀 쿨링감이 도는데요. 또 그렇다고 겉쪽이 막 엄청 파스 붙인 것처럼 화하게 올라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은은하게 쾌적한 느낌이고요. 흡수력도 괜찮아요. 사실 저는 막 양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팬티까지는 안 써봤는데 팬티가 보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 하나 쓴다고 그 기간에 질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생리대도 요즘에 너무 비싸져서 웬만하면은 세일할 때 미리 쟁여놓는 거 추천합니다. 여름에 진짜 전쟁 시작이거든요. 꼭 쟁여놓으세요. 그리고 라엘 티슈. 요것도 저는 보통은 이제 생리 기간에 좀 들고 다니는 템인데요. 제가 라엘 생리대도 써보고 여성 유산균도 먹어봤는데 와, 기깔나게 좋다라기보다는 좀 무난하면서 되게 위생적으로 쓸 수 있는 브랜드라 좀 믿고 구매하는 편. 근데 요거 청결 티슈가 너무 좋은 게 한 열매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좀 컴팩트하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가 너무 좋은데요. 정말 쾌적해요. 아시죠? 생리 기간에 밖에 좀 굉장히 찝찝한 거. 그리고 얘는요 이렇게 되게 잘 찢겨요, 여러분. 물에서도 잘 녹는 재질이라 이게 변기에 버려도 괜찮고 되게 위생적이기도 하면서 좀 깔끔한 마무리까지 도와주는 그런 템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갖고 다니기 좋기 때문에 이 친구도 웬만하면 여성분들은 꼭 챙겨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땀티슈인데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좀 필요한 친구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반 물티슈랑 뭐가 다르냐 하면은 사실 사용하고 났을 때 좀 산뜻함이 확실히 달라요. 그냥 물티슈는 닦고 났을 땐 좀 시원한데 그때뿐이고 또 끈적함이 또 금방 돌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땀티슈는요, 닦아내고 나면은 쿨링감도 돌고 산뜻함이 좀 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간편하게 샤워한 느낌이 나서요. 사실 여름에 웬만하면은 갖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티슈 보면은 굉장히 커요. 제가 사용해봤던 땀티슈 중에서 거의 역대급 크기? 무향도 있고 저는 좀 프레쉬한 향을 좋아해서 이 제품을 쓰는데 이 제품 향이 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한 매짜리 그냥 한번 사용해보시고 향 비교해본 다음에 좀 맞는 향으로 쟁여놓으면 여름철 이 찝찝함, 더위와의 전쟁에서 나를 좀 구출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쓰기에는 진짜 차가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진짜 뽀송뽀송해요. 그리고 저는 세일 기간에 이거 아리얼 클렌징 티슈를 항상 사놓습니다. 이 티슈뿐만 아니라 리무버 패드 그리고 좀 10매짜리 더 컴팩트한 제품도 늘 사놓는데 사실 여행 가서 퀵하게 쓰기도 좋고요. 저는 또 직업이다 보니까 제품 테스트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화장실 달려가서 막 클렌징 밤 폼 쓰는 것보다 티슈 한 장으로 싹 닦는 게 정말 편하기도 하고 화장대에 올려놓으면은 저는 이제 뷰러 같은 거 닦을 때도 진짜 잘 쓰거든요.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 있으면 너무 편안한 친구라 저는 이 아리얼 클렌징 티슈 꼭 사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딱 시즌이다 보니까 선 제품 찾으시는 분들 많죠. 이것도 제가 광고템으로 소개해드렸던 아비브 선인데 제가 광고로 소개했지만 정말 어메이징한 친구예요.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달바 선크림을 1년 넘게 몇 통을 썼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이 썼거든요.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선크림을 발견할 거라 생각을 못해서 처음에 아비브 광고 들어왔을 때도 아,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용해보고 나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일단 이 아비브의 강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눈시림이 정말 없어요. 제가 베트남 가서 한 통을 거의 다 쓰다시피 막 비벼서 세수하듯이 이렇게 발랐거든요. 일부러 좀 그래본 것도 있어요. 시험해보느라고. 진짜 눈시림도 없는데 심지어 흡수력까지 정말 좋아요. 근데 또 산뜻하고요. 뭔가 선크림이라기보다 선세럼, 선로션처럼 정말 마일드하고 가볍고 산뜻한데 촉촉해서요. 메이크업도 잘 먹고 메이크업 밀리지도 않고요. 덧바르기도 진짜 편한 친구예요. 이거 그 수분초라고 해가지고 제주도 수분초 지금 광고 아니거든요. 정말 촉촉할 수밖에 없는 친구인데 지금 이렇게 촉촉하게 금방 스며든 거 보이시죠? 홍. 그리고 나는 이제 선크림보다 선스틱 찾으시는 분들도 아비브 선스틱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빠가 막 끈적이고 답답한 거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선크림 발라라 발라라 해도 안 바르는데 이거 선스틱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는 항상 아비브 선스틱을 챙겨드리거든요. 뭔가 때처럼 나온다든지 퍽퍽한 게 아니고 뭔가 이게 내가 지금 바르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가볍게 발리고 라이트합니다. 저도 진짜 대만족.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제가 너무 잘 써가지고 진짜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필리밀리에서 나온 가당 래쉬예요. 제가 코링코, 톡톡카라랑 이제 로즈피크 얘는 이제 가당 래쉬를 정말 오랫동안 쭉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필리밀리가 한번 나왔길래 써봤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요 톡톡카라랑 로즈피크 같은 경우에는 이 속눈썹 대가 없어요. 근데 얘는 투명하게 대가 붙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대가 붙어져 있으면 티가 엄청 나거나 자연스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 지금 오늘 필리밀리 붙인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대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붙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눈썹, 가당 눈썹 초짜 초보자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일단 이걸로 충분히 가닥이와 친해진 다음에 톡톡카라나 로즈피크 같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친구들 시도하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 통에 6ml
그리고 9mm, 10mm가 들어있거든요. 보통 속눈썹 살 때는 그 미리수대로 박스채로 사잖아요. 그래서 약간 가격적으로 좀 멈칫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이제 한 통에 가닥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데 또 어떤 후기에는 좀 잘 쓰는 호수가 있고 안 쓰는 호수가 있잖아요. 이래서 이거에 대한 좀 분배, 개수 분배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닥 눈썹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진짜 더할 나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비타민, 프레즈샷 이 친구도 가격대가 저렴하진 않기 때문에 확실히 세일할 때 사야 괜찮습니다. 배가 안 아파요. 저도 쿠팡이랑 올영으로 이제 할인할 때마다 항상 쟁여놓고 먹는 친구고요. 뭔가 하루 종일 좀 에너지가 넘친다? 좀 워낙 우울할 때도 이거 먹으면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플라시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효과를 정말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도 효과 좋다 추천도 하고 막 사라고 할 때도 있고 저도 잘 먹는 친구라 추천해보고 싶었어요. 이왕 먹는 거 세일 기간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빵 눌러서 가루 섞어서 먹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맛은 진짜 제 취향은 아니에요. 뭔가 비리고 비린 맛은 아닌데 저한테는 좀 별로였어요. 여러분 마지막은 헤어 제품이에요. 제가 샴푸는 정착을 했어요. 이미 라우시랑 클로란 지성 두피용으로 정말 잘 쓰고 있는 친구들인데 트리트먼트는 사실 막 아직도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세일할 때 제가 항상 사는 제품들이 두 개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커리실. 커리실은 제가 이거 오일을 굉장히 잘 쓰고요. 그리고 트리트먼트는 꼭 모레모 제품을 제가 구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레모도 쓴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도 한 5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예전에 막 공구에서 샀었는데 어쨌든 워터 트리트먼트만큼은 모레모가 제 기준에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탈색도 두 번 하고 파마까지 한 정말 극극 손상모거든요. 진짜 웬만한 트리트먼트 아니면 물미역같이 씻어낼 때 그런 느낌이 안 나는데 모레모는 가능합니다. 진짜 역대급 개털이었던 시절에도 모레모만 쓰면은 애들이 좀 잘 감겼던 것 같아요. 머리 말릴 때도 덜 부스스해지고 그래서 트리트먼트 모레모 사용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워시 워터 트리트먼트도 모레모 쓰거든요 여러분. 얘는 지금 다 쓰고 얘가 새 거예요.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노워시 트리트먼트여가지고 머리 말리기 전에 좀 골고루 뿌려주고 말리면 머리 이렇게 막 부스스해지거나 붕 뜨거나 엉키는 거를 굉장히 좀 줄여주는 친구.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이거는 꼭 같이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스타일링 다 하고 나서 이제 사용해주는 게 실키 오일 세럼. 사실 커리실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향이 너무나 메리트가 있어요. 막 어른의 복숭아 향이라고 할까요? 사용하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고급스러운 피치향이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이라도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굉장히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레모는 쓰고 나면은 진짜 등이 많이 뒤집히거든요. 사실 제 등 피부 뒤집은 거에도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단백질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머릿결도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머리 이렇게 쓰고 바디워시랑 뭐 클렌징으로 최대한 등 관리하니까 요즘에는 모레모 써도 등이 아직 잘 살아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제품들 다 보여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찍고 싶었던 노광고 올영 추천템인데 항상 제가 시즌을 계속 놓쳐가지고 못 보여드리다가 이번에는 잘 보여드린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이번 올영 세일에도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